어떤 직업인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자연 분만 원하는 임산부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 케어하는 일이에요. 저도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둘라가 함께 했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같이 호흡도 같이 해줘요. 남편도 같이 이제 호흡을 같이 하고 이제 출산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. 아, 그럼 안나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? 계속 옆에서 막 해주는 거? 산모 엄마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 지금 우리 안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항상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네, 사실 곧 아기 날 산모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연락 오면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야 돼요. 우리 국제부모 우리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은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다가 안나 갑자기 저 먼저 갈게 하고 간다고 해서 누나 이건 인정해주자. 언제 좀 벨소리를 해서 여보세요 하고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. 네. 본격적으로 우리 국제부부 한국의 바나다 네.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주인공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. 부부관계입니다. 야. 뭘 어우예요? 그런 걸 텔레비에서 말해도 되나? 그래. 부부관계 저는 그래 나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. 부부관계 이런 거. 너무 이상하다 두 사람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부부 관계 우리가 친구 관계. 아 그 관계야? 부부 관계. 왜 무슨 생각을 이렇게? 그러니까 아니야. 우린 그냥 머리 쬐끔 쓰레기통.